그런데 마카롱 믹스 설명서를 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순백설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설탕님들이 마카롱 믹스로 마카롱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카롱 믹스로 마카롱을 만들어볼 거예요. 마트에 가니까 마카롱 믹스가 두 가지나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믹스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맛있는지, 어떤 게 더 잘 나오는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백설에서 나온 마카롱 믹스를 한번 뜯어 볼게요. 박스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 믹스가 들어있는데요. 어랭 믹스, 필링 믹스, 바디 믹스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짤주머니도 들어있고요. 유산지 2장, 마카롱 필링 도안까지 들어있어요. 이제 피코크 마카롱 믹스를 뜯어볼게요. 믹스 안에는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는데요. 짤주머니, 그리고 필링 믹스, 마카롱 믹스가 들어있어요. 사실 피코크 마카롱 믹스는 처음 보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브레드 가든 마카롱 믹스랑 같은 믹스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 믹스를 모두 뜯어보았는데요. 두 믹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백설 믹스가 구성이 좀 더 많아요. 마카롱 도안과 유산지가 들어있어서 초보자들이 마카롱을 짜기에 조금 더 쉽다고 할 수 있어요. 피코크 믹스의 경우는 백설 믹스에 비해서 믹스 종류가 좀 간단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이 조금 더 쉬운 편이에요. 이제 마카롱을 만들어 볼 건데요. 두 믹스의 마카롱을 똑같은 크기로 짜서 개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럼 만들어 볼까요? 먼저 백설 마카롱 믹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븐팬에 마카롱 도안과 유산지를 깔아주세요. 짤주머니에는 지름 1cm, 둥근 깍지를 끼워주었는데요. 그냥 짤주머니를 잘라서 쓰면 모양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깍지를 끼워주세요. 먼저 머랭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머랭 믹스와 찬물 35ml를 넣고 전동 거품기 처음엔 저속으로 섞어서 가루를 보이지 않게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고속으로 약 2분간 휘핑을 해주래요. 그런데 혹시 전동 거품기가 없으실 경우에는 거품기로 약 7, 8분간 쉬지 않고 빠르게 휘핑을 해주라고 써있네요. 물은 계량스푼 작은 술로 총 7번 넣어주세요. 머랭은 이렇게 새구리처럼 약간 휘는 상태로 휘핑을 해주시는데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4, 5분 정도 걸렸어요. 손으로 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으니까 꼭 휘핑기를 사용해 주시고요. 이제 바디 믹스를 넣어서 마카롱 아주를 해줄게요. 설명서에는 채취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열어보니까 덩어리가 있어서 채를 쳐줬어요. 덩어리가 있는 채로 쓰시면 마카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채를 쳐주세요. 주걱으로 11자를 그리면서 반죽을 골고루 섞어주세요. 가루가 잘 섞이면 이제 마카로나주를 해줄게요. 반죽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죽의 윤기가 돌면 이제 짤주머니에 담아줄게요. 이제 마카롱을 도안에 맞춰 짜줄게요. 마카롱을 모두 짜줬는데요. 함께 들어있는 도안에 맞춰서 짰더니 낱개로 40개가 나왔어요. 짝을 맞추면 20개가 되겠죠? 이제 마카롱을 건조시켜 줄 건데요. 만져봤을 때 손에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건조를 시켜주세요. 마카롱이 건조되는 동안 안에 들어가는 필링을 만들어 줄 건데요. 필링 믹스에 우유 25ml를 넣어서 숟가락으로 빠르게 섞어줄게요. 바닐라 빈 씨도 들어있네요. 40분 정도가 지나서 마카롱이 건조가 다 됐는데요. 이제 유산지 밑에 도안을 빼고 150도에 5분에서 12분에서 15분 정도 구워줄게요.
마카롱이 잘 구워져 나왔는데요. 이제 이대로 잘 식혀주시고요. 필링은 두 가지 마카롱을 한꺼번에 채워줄게요. 이제 두 번째 피코크 마카롱 믹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마카롱 믹스에 따뜻한 물을 두 큰술 넣어 주셔야 돼요. 적혀 있기로는 55도의 따뜻한 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온도계가 없으면 55도를 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팔팔 끓는 물 한 큰술, 차가운 물 한 큰술을 섞어서 온도를 맞춰주세요. 마카롱 믹스 55도의 물을 넣고 휘핑해주세요. 설명서에 적힌 대로 핸드믹서 가장 센 단계에서 2분간 돌려주었더니 벌써 마카롱 반죽이 완성되었어요. 마카로나주 과정이 없어도 돼서 정말 간편하긴 한데 모양이 잘 나올까 걱정이 돼요. 이제 반죽을 짤주머니에 담아서 팬에 짜볼게요. 피코크 믹스에는 도안이나 유산지가 들어있진 않았는데요. 전과 같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안과 유산지를 깔아주었어요. 마카롱을 다 짜니까 낱개로 24개가 나왔어요. 완성을 하면 12개의 마카롱이 생기겠죠? 반죽에 따뜻한 물을 넣는 게 되게 궁금했는데 믹스 뒷면을 보니까 적혀있더라고요. 반죽에 찬물을 쓰면 마카롱 표면이 갈라지고 잘 부풀지 않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꼭 따뜻한 물을 넣어주세요. 이제 마카롱을 건조해줄게요. 마카롱이 건조되는 사이에 필링을 만들어 줄 건데요. 필링 믹스 한 봉지 그리고 우유 한 큰술을 섞어서 만들어 줄 거예요. 필링 믹스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던 중에 발견한 건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다른 볼에 필링용 믹스 우유를 넣고 손가락으로 잘 섞은 후 다른 짤주머니에 넣어 냉장고에서 30분간 차갑게 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 손가락이 아니라 숟가락일 것 같은데 관계자님이 보시면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손가락이 아니고 숟가락으로 섞어주세요. 간편하게 필링이 완성됐는데요. 냉장고에서 30분 정도 보관을 해주시고요. 이제 오븐 예열을 할 건데요. 믹스마다 오븐 온도가 다르더라고요. 이 믹스는 130도에서 15분 정도 예열을 해주세요. 30분 정도 건조를 시켜줬는데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반죽이 묻어나지 않을 정도로 건조를 시켜주시고요. 이제 130도의 오븐에서 15분 정도 구워줄게요. 드디어 두 마카롱을 완성했는데요. 이쪽이 백설 마카롱 믹스 그리고 피코크 마카롱 믹스예요. 이제 두 가지 각각 필링을 채워볼게요. 먼저 바닐라빈이 들어있던 백설 마카롱 믹스부터 필링을 짜볼게요. 두 가지 마카롱을 완성해보았는데요. 이제 두 마카롱을 비교해볼 거예요. 일단 외관상 보기에는 백설 마카롱이 꼬꾸도 단단하고 프릴도 더 예쁘게 나왔고요. 반면 피코크 마카롱은 좀 모양이 아쉬워요. 저는 설명서대로 만들었는데 조금... 아, 그리고 백설 마카롱의 프릴이 약간 불균형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유산지 대신에 테프로 시트지를 쓰면 예쁘게 잘 나오니까 참고해주세요. 필링의 경우에는 백설 마카롱 믹스가 바닐라빈도 들어있고 단단해서 짜기가 쉬웠어요. 반면에 피코크 마카롱 믹스는 필링이 좀 묽은 편이어서 짜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피코크 마카롱부터 먹어볼게요. 먹어보니까 포크는 쫀득한 편이었고요. 필링에서는 우유 맛보다 화이트 가나슈 맛이 더 느껴졌어요. 아, 그리고 피코크 마카롱의 경우에는 속이 꽉 차있지 않고 약간 비었어요. 그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제 백설 마카롱을 먹어볼게요. 먹어보니까 일단 꼬끈은 전형적인 프렌치 마카롱처럼 많이 쫀득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필링에서는 바닐라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이 많이 느껴졌어요. 결과적으로 모양은 백설, 식감은 피코크, 필링은 백설 이렇게 합쳤으면 좋겠어요. 신백설탕의 구독자분들, 바로 설탕님들 덕분에 이렇게 믹스도 써보고 오늘 정말 재밌는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는데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요. 신백설탕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